네, 이슈 추적 두 번째, 오늘은 플랫폼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이 네이버와 카카오 연일 신저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들은 매수에 나섰다고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네, 국내 대표 성장주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끊임없이 추락하면서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때 시총 3, 4위를 차지하던 종목이었지만 오늘 기준 네이버는 10위, 카카오는 12위까지 밀리고 말았는데요. 카카오 올해 첫 거래일 종가 11만 4,500원에서 반토막이 난 지 정말 오래입니다. 바로 지난 9월만 하더라도 카카오는 장이 열린 20일 중에 3거래일을 빼놓고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룹주들을 향한 비관적인 리포트까지 줄이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카카오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물량을 던져내는 상황 속에서도 개인은 저점이란 판단 속에 연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총 263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난달 순매수 4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이버도 좀 상황은 비슷합니다. 외국계 매도 리포트에 얻어맞고 있고요. 또 최근 인수한 포시마크의 적자로 인해 S&P 신용평가에서는 네이버의 신용등급 유지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놓으면서 오늘도 3.8%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연초 37만 6천 원에서 지금 16만 1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와 다르지 않게 네이버도 개인들은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850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이어지기 전에 LG전자 실적 발표가 나와서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3분기 영업이 7,466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G전자 주가를 보면은 현재 8만 500원으로 전일보다 약 100원가량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먼저 네이버의 실적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매출 2조 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3,5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날 것이란 시장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매출은 컨센과 비슷하게 늘 것이라 봤지만 영업이익은 연봉 인상 등으로 인해 소폭 감소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플랫폼 사업의 잠재력을 배제한 수준으로 보이고 기본 실적 흐름만으로도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포시마크 인수가액 2조 3천억 원은 올해 예상 거래액 대비 멀티플 0.85배 수준으로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 가치 중립이지 하락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의 3분기 실적 전망도 알아보시죠. 3분기 매출 1조 9,5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1,985억 원으로 18%가 늘어날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의견도 보시면요. 이번 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파르게 회복되고 캐시카우인 온라인 광고가 4분기 카카오톡의 개편을 통해서 초고성장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웹툰과 드라마, 영화에서의 글로벌 성과가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매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 하향을 반영해서 목표가는 내려잡았습니다. 오늘은 좀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와 함께 그룹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 리포트도 몇 개 나왔는데요. 먼저 NH투자증권에서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썼습니다. 3분기 매출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우마무스매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매출 순위가 하락했고 신규 게임 출시가 미뤄진 부분도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겠다 밝히며 목표가를 내려잡았는데요. 오늘 이 소식 속에 5%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DB금융투자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3분기 원화 대출은 부진했지만 대손 비용이 안정화되면서 이 단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반등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이 역성장함에 따라 성장 전망을 낮추고 목표가도 16,200원으로 내려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현재 상황과 주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 연일 신저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회복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지금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 PER 그리고 고 성장주로 주목받던 기업들은 실적도 좀 중요하지만 결국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회복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때마침 또 엔데믹 효과 그리고 소비 위축 뭐 우려 내지 효과까지 어우러지면서 실적도 생각보다는 당분간 부진할 전망이어서 지금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두 개 모두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1차적으로 주가 반등이 좀 나오려면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라던가 그 방향성이 지금과 좀 달라지는 그런 시점과 맞물리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 힘들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대규모 인수를 했었죠. 포시마크 인수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매크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소 비싼 금액으로 인수를 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M&A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 그리고 시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한 배경에는 중고 거래 시장 그리고 패션 카테고리 이 두 개를 결합하는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북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M&A에 대한 회사의 뭐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뭐 성과 기대감 이런 거는 다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사가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투자기로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구조적으로 마진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매크로 환경상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거래액 대비 뭐 PGR이라고 하죠. 요즘 0.85배 이런 말씀 살짝 언급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싸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뭐 쿠팡이라든가 비슷한 그런 플랫폼들이 0.5배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인수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불확실성이 큰 때 이루어진 M&A이기 때문에 우려를 더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는 결국 네이버는 지금 중장기 성장을 보고 모든 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포시마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네이버가 심어줄 수 있는 기술이 또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북미 시장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좀 성공적인 모습을 증명한다라면은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 좀 실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2분기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3분기 실적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앞서도 컨센서스 그리고 최근 레포트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은 주가는 썩 좋진 않았죠. 2분기에도. 근데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약간 그 실적의 탄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는 주력 사업에서 비수기가 많이 껴 있고 또 비용 부담이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에 있어서는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즉 지금 외형 측면에서는 컨센서스를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영업 이익 측면에서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때마침 또 이런 장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는 또 충격으로 한 번은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예, 네이버 카카오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이것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지 개인만 매수에 나서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가 매수로 판단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개인분들 많이 매수하고 계신다고 또 데이터 나오고 있고
과거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제가 좀 드는 생각은 그 네이버, 뭐 쿠팡, 삼성전자 등등 우리가 보는 이런 내수 또는 국내 대형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대형 기관보다 우리 내수 개인분들의 판단이 더 맞을 때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쟁력을 우리가 실소비자로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2015년 주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사업이 확장되는 국면에서 불안감, 불확실성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